쫑그래프와 숫자가 등장하는 10여 개의 모니터. 이 모니터를 빠른 눈으로 쫓고 있는 한 사람. 해커? 최첨단 IT 회사 직원? 그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정말 농사꾼이세요? 아, 큰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농장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인데, 수많은 모니터와 연구원이 있는 이곳이 농장이라니.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국내 스마트 농업의 최전선에 있는 곳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이곳은 총 4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청년 농업 교육센터는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교육생들은 실습 농장에서 실제 작물을 수확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죠.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 청년 농업 교육센터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싸게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곳입니다. 스마트팜 실증 단지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각종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준비하는 곳이죠. 그리고 모든 시설의 각종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소개된 수많은 모니터가 있는 방이 바로 빅데이터 센터의 통합 관제실이죠. 저희 빅데이터 센터는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작목별 생산성을 최대로 이끌 수 있는 대배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모든 걸 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 혁신밸리 안에서 각자의 꿈을 안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원래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김영록 씨. 푸드트럭은 제가 아무리 행사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뛰어도 이제 손님이 없거나 기상이 안 좋으면 취소도 되고,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유행이 되면서 모든 축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마침 이제 스마트팜을 알게 되면서 스마트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농사를 하냐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신세계라고 했죠. 남편과 함께 기농을 했다가 농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옥수연 씨는 스마트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잘하면서 꾸준히 월급 받으면서 살다가 굼벵이에 매료가 돼가지고 남편이 굼벵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키우는 건 잘할 수 있었는데 판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쫄딱 망했죠. 기농을 포기할까까지도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스마트팜을 제가 배우면서 이거라면 내가 귀농을 해서도 좀 꾸준하게 돈을 벌면서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됐죠. 기존 농사법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팜은 확실히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옛날같이 투경해서 하는 것보다 스마트팜이 확실히 이제 환경도 제어가 되고 이제 양액이나 이런 게 자동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비가 올 때에도 얼마든지 작업을 하고 수확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쭈그리는 일 없이 서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절감이 되고 버려지는 쓰레기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물론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스마트팜 하면은 식물 공장이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보시다시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들의 테크닉,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뿐이죠. 덕분에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 가능합니다. 쉽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설비 비용도 만만치 않죠. 스마트팜을 이렇게 창업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시설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투자되는 금액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가 또 발생을 하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청년 농부들. 사실 이 농업은 아직까지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막대한 시설비나 재배 노하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 중입니다. 아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번지고 있는 한국의 농업 분야. 앞으로 국내 스마트 농업 분야의 발전과 미래가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